그렇겠죠. 어머니는 항상 건강만 신경 쓰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난 연구 그럼 좀. 몇 살까지 살까? 어머니요? 응. 아니, 그럼 건강 관리 잘하면.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응? 그거는 대충.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분이 와도 단명인 사람들이라도 나이는 말씀 안 드립니다. 어머니 80은 넘기십니다. 난딱 90살까지만 살았으면 90? 좋겠다. 그래서 건강하게. 근데 이제 치매가 제일 무섭죠. 요즘에 그 자녀들한테 그 어머니 막 집에 이런 상 하나 들여놔. 이거를 네. 이게 치매 예방에 좋대요. 치매 치료. 이게 뭐였어? 자개예요, 자개. 자개인데 오늘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오시는 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선물 받으셨어? 아니죠. 제가 샀죠. 실력님 물건, 이제 점상이라고 해요. 대신상이라고 좋은 합니다. 거네, 예. 자기. 저는 이거 해서, 이것도 어머니 오시는 날 이렇게 또 오늘 들어와서, 이것 또한 어머니 기운을 받아 가셔서 더 건강하실 거고, 어떤 몸의 아픔도 조금 더 나아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직, 명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항상 조심하라는 게, 아, 나는 오래 살 거야, 건강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 90 넘기시면 더 좋지, 왜 90이나. 어떤 분하고 아니, 150살까지 살고 싶다는 분도 계시던데. 아니, 나는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 그래요? 요즘 세상에 막 죽을 거 살려놨잖아. 그 병원에 의술이 좋으니까 요즘에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 야,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치매 없이 90살까지 근데 살면은 어머님 치매 안 오는데? 괜찮겠다. 나이가 드셔도? 뭘, 나참 그거 치매 안 와요? 치매가 안 온다고. 안 와? 어머니는 치매 얘기하는데 치매 안 와요. 아, 그래요? 치매 그게 없어요. 제일 고민이야. 뭐 나이 드시면 다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요. 그게 왜냐면 저거 저 일은 내 일이 아니다들 그러잖아. 근데 어머니 나는 항상 똑똑하잖아요. 응? 어머니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라고요. 머리는 내가 좋은 회전도 거는 예, 빠르고요. 그런 건 딱딱딱딱딱 그냥 나오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어머니가 아까 저랑 거기서 잠깐 얘기했을 때, 어머니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가 나오듯이,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창조적인 머리가 있죠. 창조적인 분이에요. 그쵸. 예. 응용하고. 그 상당히 좋으신 그런 머리가 있어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내가 젊었을 때그 연예인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시대에 이제 뭐 지금도 이쁘셔요.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연예인 하는 거다안 딴따라라고요, 좋아했어요. 딴따라. 안 좋아했거든. 맞죠? 다안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뭐. 이상하게 내가 나도 속으로 이제 끼가 있는 거예요. 속에 많이 있는 마음에. 게 아니고 많아요. 그러는데 그 이제 희한해. 우리 토니는 아기 때부터 공부나 하고 그랬지, 뭐, 테레비 뭐 나오면 같이 뭐, 노래하고 춤추는 거안 했어요. 쟤는 아주 반듯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 딱 갖고. 그러는데, 그래도 팔자는 못 숙이는 걔가, 걸 결국 춤추고 그러니까, 노래하잖아. 그래서 내가 태몽 꿈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책에서 보니까, 그, 왜 청룡, 황룡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그, 우리 그 외갓집 있어요. 근데 밤, 어렸을 때고 밤을 이렇게 줬는데, 이러고 이제, 밤을 이렇게 춥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뭐가 그냥 탁 걸치는 거야 여기에. 그랬더니 세상에 누런 아주 엄청난 구렁이 있지. 구렁이, 어마어마.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막 징그럽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눈도 못 뜨고 그냥 해가지고 확 뛰어냈어요 내가. 그런데 조금 이따 또 뭐가 또턱 와서 또 얹어지는 거야. 보니까 이제 왜 황룡 청룡 그랬더니 청룡이야. 청룡 말하자면. 근데 왜 그거는 하나도 안 징그러워. 무섭지도 않고. 원래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구렁이도. 있다가, 딱 고개를 드는데, 그, 이렇게, 문짝이에요. 시골에 옛날 그 문짝. 거기에 탁 들러붙었는데, 얘가, 오색 불빛 있죠? 이리 아주 그냥, 이런, 막, 맞다. 찬란하게 몸통이 안 보일 정도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 아이 삶을 봐요. 태몽과 뭐가 예, 달라요? 아, 똑같아, 똑같죠. 글쎄. 그리고, 맑은 물에, 개울에 맑은 물에, 그 공작새 순놈 있죠? 날개 피는 거. 날개를 촥 피고 있는 걸 그게 보이더라고. 기가 막힌 공포죠. 그 꿈은 엄청 좋죠? 근데 어머니 웃긴 게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네. 내가 이렇게 잘못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서요. 제 아들 하나가 태몽이 어머니 태몽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들 지금 하나 있는데, 아들이요? 아들인 내가. 저희 이제 위에 큰형님이 꿔주신 태몽인데, 아들놈 딱 갔을 때 공작새가 쫙 펼치고 있더래요. 눈, 지금도 눈에 사나요, 그게, 그 태몽을. 모습이. 그 아들.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똑같은 태몽을 꾸신 분 처음 만나요. 그래서 참 신기한 부분도 있고, 그거는 화려함을 상징해요. 화려하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관운. 이 아드님 사주에는 관운도 있어서, 이 아이가 만약 아유, 공부해. 공부 쪽으로 해서 갔으면요, 공무원이나 그쪽 나라 쪽으로 갔으면 나라밥도 먹을 얘 수 있는 사주예요. 세계적인 박사 하라고 학교를 공부를 했긴 한데 1, 2학년 때인데 이제 선생님이 숙제장에다가 이렇게 서울대라고 이렇게 해서 딱 사인해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애가 진짜 모범생이야. 고 어려도 그냥 사주에 관운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88 올림픽을 했었어. 그게 뭐 세계는 하나다 하는데 귀에 딱 들어와요. 그 소리가 세계인들이 손붙잡고 막그 올림픽 할 때. 근데 그때는 세계가 하나가 아니지. 지금이야 세계가 한인데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뭐 서울대학이 뭐 대단한가. 내가 혼자 맞죠. 마음속으로 세계는 하나라는데 그래서 아유 얘를 세계 속으로 보내야 되겠다. 큰 인물 되게. 어머니가 욕심도 많고 그래서 꿈도 크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학자로서 세계적인 좀 박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사업이니 뭐니 막 그런 돈 가지고 막 하는 거는 싫더라고요. 또 내가 또 해봤고 그랬기 그게 때문에. 어머니가 욕심이 진짜 큰 사람인 거예요. 돈 욕심 부리는 게 욕심 없는 그래서 하버드 저기 대학을 목표로 해서 얘를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바로 끝나면서 보낸 거잖아. 그때는 조기 유학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랬을 때 이제 애를 20년을 내다 보니까 내가 걔가 앞으로 20년 후면은 스물 몇 살이야. 그래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내가 상상을 한 거예요. 엄청 앞서가시는 분이네. 난 앞서가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했지. 애 장래를 위해서 어차피 지금의 품안의 자식이지만 맞죠. 왜냐면 이제 성인이 되면 다 떨어져 살잖아. 부모하고 다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 생각을 애 장래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아프고 그래도 애를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가지고 보낸 그래서 거죠. 어머니 머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을 먼저 앞서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욕심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본인. 근데 돈에 욕심은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돈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정말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란 건 명예가 돼 있으면, 명예 있는 사람 돈 갖다 따집니까? 갖다 알아서 갖다 바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욕심이 정말 큰 사람이란 얘기예요. 돈들 많은 사람들이 엄청 괴로운 것 같더라고. 돈이 많아서 다들 행복할 것 같지만, 아, 괴로워. 돈 많아서 너무 괴로워. 고생하고요. 자식들끼리 서로 아, 죽이고, 예? 재벌 측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보면은 그럼 자살에 나간 사람 맞아요. 형제지간도 그렇고, 왜 재벌들이 뭐가 아주, 아쉬워서 자살하겠어요? 아유, 우리네가 볼 땐. 근데 그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인생사는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야, 도 그냥. 아니면 뭐예요? 잘 되거나 망하거나. 중간에 살면 필요 없어요. 제 마인드예요. 중간에 살면 필요 없고, 잘 되려면 잘 되고, 안 되려면 말고, 어정쩡한 삶을 살지 인간의 말아야 욕심은 끝이 없고 되는. 이 아이도, 죽어야 끝난다 그랬어요. 이 돈이 아니란 이 아이 또한 중간이 없는 아이예요. 잘 되던가, 밑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인 사주이기 때문에, 얘는 극과극을 많이 달릴 겁니다. 극과극. 그리고 때로는 감정의 기복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지. 감정의 기복도 상당히 심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이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여립니다. 맞아. 내가 좋으면 다 퍼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나름 그래. 의리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좋죠. 인간성도 좋고. 사람이 어떻게 다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래도 얘는 장점이 더 많은 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크게 엄마가 너무 많이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주 보고 그러고 다니세요.
하니까 그게 걱정 안 하셔도. 근데 뭐 소원이 뭐가 있겠나 이제 맞죠. 뭐 결혼해서 아들내미 결혼해서 가정 화목하게 손주 손녀 보면 편안하게 사는 거 보고 가면은 이제 땡이지. 맞죠. 그죠? 어머니 이 상호가 난 너무나 체념을 다 했잖아요. 상호가 내가 참 이제 좋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다 가야 저희 되는데. 아버님은 70만 되면 인생 다시 살아보겠다고 그러십니까? 난 어떤 데는 요즘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토니가 이 톤이 이 노래하는 톤이 나 닮았거든요. 근데 내가 아, 수술하고 나서 어머니 노래 잘하지, 근데. 아 잘하지요. 아, 저도 한 노래 합니다. 옛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제가 내가 어머니 그새 보시면 나중에 노래방 트로트를 내가 한번 불러드리라니까. 아닌데 이제 목소리가 나야 돼. 지금 내가 이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네. 처음 이거 수술하고 나서 말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나아진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아 내가 한 50대만 됐으면 좋았겠다. 아, 얼마 전에 그 생각이나 왜 우리 토니가 엄마 나랑 한번 저기 그 녹음을 하자 그러더라고 노래를. 그래서 아우 지금은 그냥 안 된다. 내 목이 다 나야지. 대신 기계가 발전했잖아. 글쎄 그 아, 소리는 해요. 그럼요. 근데 내가 그 노래 그게 이제 아우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이 70에 이제 가서 뭘 하겠어요? 왜요? 근데 아이고 50대만 됐으면 내가 최고로 노래도 좀 한번 저기요. 하고. 저희 아버님은 나이 70만 되면 인생 다시 살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86이거든요. 그 아버님이? 닭 드세요, 86? 생각을 아버님 했어. 지금도 그러세요. 내가 70만 되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80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몸만 안 아프면 지금 나가서 벌어도 누구보다 더벌 자신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여장부예요. 거의 여장부라 나이 그러시더라고요. 잡순 분들은 왜 그런 자신감이 있냐면요. 맞죠. 살아왔잖아. 어떻게 경험을 살아야 되는지를 했잖아. 알기 때문에. 경험이 선생님이잖아요. 그 훤히 이제 보이는 맞죠. 거예요. 제가 그래요. 오시는 분들한테 80살, 90살, 연세 드신 분들이 신이다.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분들이 80, 9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 그럼. 얼마나 많겠냐. 그럼. 그분들의 말이 진리고 어른들 말 들어서 맞아요. 손해볼 거 없으니 어른들 말잘 듣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 또한 잘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 그렇듯이 어머니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TV로만 뵙고 직접 뵈니까 관상이 너무 좋아요. 관상이 좋고 어머니가 웃고는 계셔도 아휴 엄청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진짜 이렇게 80살 강하신 이거는 분이고 강하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눈이 살아있다는 건요 정신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정신이 맛이 간 사람은요 눈이 맛이 가요. 버스 가면 어떡해? 아니 젊은 사람들도 정신 상태가 이상하게 썩어빠지고 그러면요 눈이 아, 나는 맛지가 의욕이 지금도요, 샘솟아요. 맞죠. 뭐 제주도에서도 아주고 외국에서도 아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어머니가 그것도 덕이고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힘들었던 부분에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일이 뒤통수도 나 엄청나게 맞고 말도 이렇게 저렇게 못했어. 살았던 부분들의 복이 말년에 다 오는 거니까 맞아요. 어머니 그 복은 누리시면 돼. 그러니까 또 의욕이 생기잖아, 또. 그러면 너무나 의욕은 그런 게 네, 욕심인데, 너무 욕심만 과욕만 안 부린다고 하면 어머니 건강을 나는 상관없어. 신경 쓰는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가시면 상당히 좋다.